어떤 노래 해주실까요? 네. 지난번에 하셨던 거 하셔도 괜찮아요. 네. 네네네. 네. 오케이. 홍진영. 홍진영 씨. 사랑의 마트리. 같이 불러볼게요. 다 아시죠, 이 노래? 지난번에 오셔서도 해주셔가지고 인기가 짱이셨어요. 네. 이 노래는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? 저 몰라요. 네. 홍진영 씨. 네. 한국이 너무 좋아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를 공부하고 계세요. 네,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기는 한국어학과를 보니까 한국 사람이 없대요. 그 반에는. 그래서 네,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네, 그 이제 그 서울대에 다 그 학생들이 너무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?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멜리사의 말로는 이제 말 붙이기가 좀 그래서 한국 친구를 아직 못 사귀었대요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, 제가 인스타에도 저희 그 멜리사가 부른 영상 몇 개 지난번에 오셔서 불러주신 그날도 원래는 알파벳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그 메인 보컬 베타 씨가 저희 노래를 해주시기로 한 날인데 일부러 신림동에서 오신 거예요. 그 가수를 보시러 네 보시러 오시고 K-pop 노래 너무 좋아하시고. 그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시고 저희 K-POP 공연을 보고 한국어 공부할 생각도 하셨대요. 드라마 이런 거 보시고 그래서 이 노래까지 오신 것 같아요. 사랑의 배터리. 네.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. 사랑의 배터리. 사랑이 배터리가 딱 됐나봐요. 잠시 잠시만 사랑 좀
감사했습니다. 큰 박수 주세요.